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K조선이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땅에서 건조하는 길을 열기 위한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나그룹이 호주에 있는 오스탈이라는 군용 조선소를 6억 5천만 불에 사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주당 2.8불로 한 28% 인수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 시장가격보다 더 주고 사겠다 그러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 그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왜 호주에 뭐 크지도 않고 조그만 조선소를 인수하라 그러냐 하는 의문이 그 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스트랄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뭐 큰 대형 조선소가 아니고 뭐 패트롤 보트, 연안 총회전 그런 맹기는 그 군용 조선소입니다. 근데 배는 아주 이쁘게 잘 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 오스트리아 회사는 요런 연안 초계정, 호위함 요런 거로 이제 호주 해군하고 호주 코스트가드에 이렇게 그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로이터 통신이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모든 외신은 인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선 오스트리아 하나의 제안을 이렇게 일단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오스트라를 외국 회사에 팔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이렇게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이 허가 안 해줄 거다.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호주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미국의 CFIUS는 외국인 투자 똑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국방 방첩 안보 에이전시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호주에 있는 조선소 없고 외국에 파는데 왜 미국 관련 당국이 허가를 해줘야 되냐는 게 궁금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K조선이 왜 호주 이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땅에서 미 해군을 위한 군함을 짓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겁니다. 오스트라 USA 자회사가 엘라바마의 군용 조선소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아주 그럴듯한 군용 조선소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미 해군 위기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 해군 전쟁대학에서 샘 테그레티 교수가 비거 프리트 윈,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해전에서 시작해 세계 역사상의 28개 해전을 분석해 보니까 28개 해전 중에서 25개가 쪽수가 많은 해군이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군함의 숫자가 많아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 해군 위기론인데 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시키지 않습니까? 미 해군을 능가할 세계 최강의 중국 해군을 그 양성했다 시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보세요. 2000년 지금부터 24년 전만 해도 미 해군하고 중국 해군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미 해군의 그 군함이 318척인데 중국 해군은 110척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 가서 확 뒤집혔어요. 미국은 한 300척인데 중국이 360척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냥 군함을 팍팍 벽돌 뜯듯이 찍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불과 내년 2025년 가면은 미국이 300척, 중국은 400척으로 100척 차이가 나요. 근데 재미있는 게 미 해군은 2000년에 318척에서 2025년 300척으로 줄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뭐 4배 가까이 확 척수가 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 해군은 노함정을 퇴역을 시키는데 뭐 예산상의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새로운 배를 건조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해지는 게 2030년 가면 중국은 440척의 군함을 보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에 보도한 자료면 2045년 가야지 현 추세대로면 미국은 335척의 군함을 보유 한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말하는 중국몽 2050년 가면 중국의 쪽수라는 게 군함의 숫자가 미국의 2배 이상으로 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미 전쟁대학 교수가 얘기했듯이 비거 프리트 윈, 미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붙으면 쪽수 많은 중국 해군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왜 중국에 놀랍게 해군력을 팽창하냐면 중국의 조선 능력이에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미 조선업이 총동원되고 풀가동해갖고 1년에 1850만 톤 배를 찍어냈습니다. 그때 진짜 미국 찍어냈는데 중국은 2019년 한 해를 예를 들면 2300만 톤의 배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막강한 조선 능력 때문에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따라가지 못하고 벅벅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도 답답하죠. 그럼 미국도 위기고 싶으니까 답답하니까 오죽하면 얼마 전에 카를로스 도로 미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에 날라와갖고 이 남해안 돌아다니면서 K조선소를 돌아보면서 미 군함을 한국에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 조선에 맞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대항만은 K조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그냥 군함 제재를 한국에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막강한 K조선에. 근데 그게 안 돼요.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존스 액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모든 미국 군함이나 코스트가드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왜 절묘한 승부수를 던졌냐 하면은 호주의 오스탈을 인수하면 자동적으로 오스탈 USA 엘라바마에 있는 조선소를 하나 갖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 배를 거의 건조할 수 있는데 요 엘라바마의 그 오스탈 US 조선소가 아주 매력적인 게 이미 미 국방상하고 개혁을 해갖고 미 해군의 전투함을 납품하고 있고 미국의 코스트 가드에도 연한 그 경비정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 해군이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는 Unmanned Vessel 프로그램에도 요 이 엘라바마 조선소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또 태평양 연안의 샌디에고의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어지간한 배는 수리하고 여기까지 확장하고 개조하면 배도 건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이터나 모든 외신은 안 해줄 거라 그랬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해준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외신이 하나 있어요. 네이버 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터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반 그 저널이니까 이게 해군 전문가 없는데 제가 네이버 뉴스로 보니까 해군 전문가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일반 언론이 모르는 거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승인해준다는 네이버 뉴스의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영어 원문을 직접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In order to follow Hana Offer to go, 그러니까 Hana Offer가 이렇게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련 당국이 뭐를 갖다가 이제 리뷰 심의하냐면은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의 조선을 세우고 미 군함을 건조할 때는 미 국방하고 그 외국인 회사하고 스페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본사 한국이나 호주에 있는 본사하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 간의 경영이나 어떤 기술 이전에서 degree of separation, 별도 경영을 해야 돼요. 독립적인 경영. 그러니까 본사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거의 군용 조선소에 함부로 개입을 못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센시티브한 군사 정보도 미국 자회사라도 본사를 함부로 못 가게 하는 special security agreement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아까 제가 문장으로 하면 그 스페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 관련 당국은 differing levels of defense industri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그러니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 산역을 인터그레이션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 레벨 정도하고 미국과 호주 간의 방위 산역 협력 정도하고를 이렇게 그 생각을 할 것이다. 근데 결정적인 건 그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Given Korean shipbuilding's global success compared to Australia's lackluster performance on the export market. lackluster는 뭐냐면은 한국의 그 shipbuilding 일련에서는 글로벌 success, 세계 탑인데 지금 오스트리아의 그 이 군용조선소 오스탈은 쉽게 말하면 수출 거의 못해요. 수출 못하고 벅벅된다는 겁니다. 벅벅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호주 해군하고 호주는 그 코스트까지 납품할 정도인데 United States may also have very different feelings about allowing a competitor to establish itself in US compared to Australia.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거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competitor가 뭐냐면 이제 한화오션이야. 한화오션이 오스트랄리아 USA를 인수했고 조선소를 세우는데 호주가 운영하는 거하고 이 세계적인 탑인 K 조선이 미국 땅에서 이 조선을 운영한 거하고의 그 비교를 해갖고 좀 다른 필링을 가질 거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호주가 와서 이렇게 배 짓는 것보다 한국하고 손잡으면 훨씬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 급한데. 지금 존스 액트가 몇십 년 전에 민규고 이거 중국이 크게 촬영지 안 할 때 한 건데 어디 국할 때 자국 조선업 보호하다 보면 미국 해군이 무너지고 미국 해안방어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런 네이버 뉴스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승인해 줄 거라 이겁니다. 이거를 승인해 주면은 K조선, 호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모두가 윈윈 게임입니다. 당장 오스탈 회사의 그 주주들은 좋죠. 프리미엄으로 자기 주식 시장가보다 28% 더 비싼 값에 주식을 그 팔 수 있고, 그리고 외신이 이제 호주 정부가 그 승인 안 해줄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요 오스탈 회사가 호주의 유일한 군영 조선소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호주 국방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정부가 승인 안 해줄 거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호주는 10년 내 해군력을 두 배로 증강했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호주의 대형 군함이 11척인데 이걸 26척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10년 내에. 그럼 10년 내에 15척을 늘려야 된 호주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외신에 의하면 이 15척을 10년 내에 호주는 건조 능력이 제한되니까 이거를 한국 아니면 일본 조선소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호주 정부나 호주 국민이나 호주 경제 입장에서는 그 15배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호주에서 건조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일단 호주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만약 하나오션이 이렇게 오스트라를 인수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막 호주 우주를 위해서 그러면 많은 기술도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빨리 호주가 자주국방, 빨리 배를 메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보, 방위산업은 안보, 국방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미 호주의 그 국방하고 방산의 주역은 그 한화그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K9 자주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호주에 그 수출하고, 또 레드백 장갑차 한화그룹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달랑 뭐 K9 자주포하고 그 레드백 장갑차 한국에서 완전히 맹기려서 호주에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K9 자주포는 한국에서 한 두 대 맹기런 거 수출하고 28대는 호주의 빅토리아주에 있는 질롱시에서 현지에서 맹기는 겁니다. 저게 한 1만 평 규모의 지금 저런 공장을 지금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이미 호주의 육군에서 주력 K9 자주포하고 레드백 장갑차는 하나그룹이 뭐 이 빅토리아 질롱시의 공장에서 맹길고 있는데 why not 호주 해군의 군함 오스탈 조선소 팔게 해주면 하나가 들어와서 확장하고 막 그냥 시설 근대화시켜갖고 팍팍팍 아주 경쟁력 있는 호주의 군함을 맹일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파격적으로 호주가 핵잠수함 건조하는 기술을 주겠다고 했는데 핵잠수함을 건설하려 그래도 글로벌 탑 플레이어인 K조선이 필요하죠. 하나오션이 잠수함 여러 척 맹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여론이 돌아서고 있어요. 얼마 전에 CNN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전투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이 전투함인데 And they are not America. 저 전투함이 미국 전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세종대왕 이지스함이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인데 이게 미국이 아니고 K조선이 맹기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NN의 주장은 지금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 그 증강하고 그 맞서서 미 해군이 벅벅대고 있는데 조선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US 네이비에 대한 구원 투수는 K조선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제도를 고쳐갖고 K조선하고 협력하고 이제 배를 맹길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그룹이 사전에 무슨 정보망이나 무슨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오스트라를 인수한다고 제안을 했지 생뚱맞게 제안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사가 되면 중국과 힘겹게 맞으면서 고군분투하는 US 네이비의 구원투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그 엘라바마 조선소 보면 조선이 크지 않아요. 그럼 뭐 미국이 생각하는 큰 구치가 어떻게 맹기냐. 근데요,
미국은 이렇게 이 미국에서 함정을 매는데 함정원가의 55%는 Made in USA로 한다는 Buy American First 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 함정을 건조할 때 그 함정 건조한데 드는 비용이 한 45%고 55%가 전투 체계, 쉽게 말하면 무 레이더니 뭐 이렇게 미사일 이런 게 든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거제도에 내려가서 이지스함을 만드는 그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더라고. 저기 보시는 우리 조선생님은 이지스함 선체는 전체 비용이 한 50이나 60%밖에 안 되고 이 빈자리에는 다 미제 무기가 들어옵니다. 미국 메이드 인 USA 뭐 미사일, 메이드 인 USA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짠 아이디어가 그리고 배는 쉽빌딩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조선소에 가면 배를 처음부터 일, 그 건물 짓듯이 1층, 2층, 3층 올리는 게 아니고 조각내갖고 이 선체를 이렇게 했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끝에서 붙입니다. 이렇게 발 붙여요. 그리고 제가 K조선이 그 중국의 산둥성에 투자한 조선소를 한번 갔는데 이 선체를 그 산둥성에서 맹기라갖고 바다로 끌고 와서 한국 남해안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쉽빌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체를 저렇게 맹기라갖고 배를 싣고 가서 엘레바움 조선에서 조립해버리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미 관련 당국, 미 외국인 투자위원회나 이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는지 오히려 미 해군이 나서서 로비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왜냐면요. 미국 조선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미 해군력 증강이 더 시급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